전체적으로 보면 초등학교 때부터 꾸준히 했던 선수들은 기본기들이 잘 갖춰지면서 오는데 새로운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또 새롭게 시작하는 느낌이고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 배우고 난 후에 지속성을 가지고 좀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부분이 많이 보였습니다. 아쉬운 점입니다. 저도 2년 만에 다시 이 클리닉에 참여하게 됐는데 조금 이전 전하고 달랐던 분위기가 중학교 친구들 위주로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기본 기술이라든지 신체 조건도 훨씬 이전보다 좋아졌다는 느낌을 받았었고 운동장에서 훈련하는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이전보다 훨씬 진지한 그런 걸 느껴서 앞으로 여자 축구에 우리 이 친구들이 큰 힘이 될 것 같은 기대가 큽니다. 아무래도 모르고 하는 것보다 알고 하는 게 발전에 좀 더 도움이 되지 않나 싶고요. 이번에 좀 포커스를 맞춘 게 이론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훈련하자 여기에 되게 초점을 맞춰갖고 이론 수업을 먼저 하고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이 받아들이는 게 좀 더 좋아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동계훈련할 때 클리닉으로 인해서 단발성으로 끝나면은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 지속성이 없다라고 하면은 이 효과가 극히 미비할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클리닉 행사를 연맹에서 주관하든 단체에서 주관하든 정기적인 클리닉이 필요하고 각 팀의 사정에 따라서 골프학 선생님들이 안 계신 이 어린 친구들한테는 이게 정말 소중한 기회잖아요. 이 기회를 뭐 이렇게 1년에 한 번보다는 두 번이 나을 거고 보다는 내부에 나을 거고 이렇게 분기별로 한다든지 어떻게 보면은 계획성 있는 그런 클리닉이 준비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뿌듯하죠. 첫날보다는 둘째 날이 훨씬 활기차고 또 선수들이 변하는 모습이 눈에 보일 정도로 수하는 속도가 저희들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크다라는 걸 많이 느꼈었고 팀을 맡고 있는 지도자 선생님들이 가르칠 때하고 저희들이 이제 클리닉을 통해서 가르칠 때하고 달리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전문 선생님이 계신 팀도 있겠지만 일반 필드 선생님들이 그냥 맹목적으로 주입만 시켜주고 실수하면은 혼만 내는 이제 그런 분위기에서 혼내는 것보다는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게 자꾸 유도를 하다 보니까 하루 지나면 마음의 문을 열고 다가가는 모습을 봤었는데 이제 그렇게 어린 친구들한테 다가가면은 뭐 이 친구들이 받아들인 속도도 더 빠를 거고 그러므로 인해서 발전한 속도가 빠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쉽지 않은 상황인지라 그런 부분에서 현장에 있는 지도자들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하여 주시면은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좋아서 시작한 축구잖아요. 힘든 걸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꿈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하루하루 열심히 하다 보면 꼭 축구뿐만이 아니라 인생을 살면서도 앞으로 커나가면서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하면서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잘하고 있으니까 기죽지 말고 이대로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은 앞으로 한국 여자 축구에 짊어지고 갈 수 있는 주역들이니까 일단 책임감도 갖고 자신감도 갖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가슴에 태극마크를 달 수 있는 자원들이니까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즐겁게 했으면 좋겠습니다.